이르며 방송사 개그맨 시험을 준비한다. 오해 하지 마라. 뭘 오해 안 해요? 나 앞질러 갔거든? 쟤 지금 겁내 열받았을걸? 따라하는 거 아니다. 아, 웃긴다.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뭐 이거 안 하셨어요. 아, 나 웃겨. 나 웃겨 죽겠다. 근데 뭐 갑자기 너랑 나랑 좀 액션이 있어야 돼. 예, 막. 제가 갈라는데 내가 막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마지막에 형 이게 너무 웃겨. 난 이렇게 딱 대면 태경이 나를 그냥 한번 밀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딱 끼고. 그러니까 다른. 서로 치열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 이불 깔아내 갈게. 잠옷 대용으로 무대 의상을 골라 입은 윤택 씨. 연습하다 늦으면 종종 극장에서 잠을 잔다. 지금은 선배와 함께 옥탑방에 살지만 개그를 하러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는 아예 8개월 동안 극장에서 먹고 자고 했다. 지방에서 작은 장례업체를 하시는 아버지 곁에서 일을 도우며 제법 안정된 생활도 했다. 하지만 개그맨이 뭔지 더 늦기 전에 꿈을 펼치고 싶어 25세 상경했고 그 후 4번이나 개그맨 시험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번번이 낙방, 아직도 이 고생이다. 근데 형 코 골아가지고 미리 얘기하니까 때리지만 마라. 알았지? 네. 드르렁 타이거 어때? 그래도 좋아하는 개그를 할 수 있어서 젊은 날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아무리 극장에서 잠을 자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 요즘 열심히 몸 관리 중인 윤택 씨. 극장 뒷산을 힘차게 오른다. 개그맨이라는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모든 게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 헤쳐나가는 것이 왜 버겁고 힘들지 않았으랴.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대학로가 싹 보이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처음엔 참 눈물 나는 도시였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심지어는 서울을 불과 몇 번 와보질 못해봤어요. 그래서 뭐 되게 낯설잖아요. 그리고 집도 없고 당장 먹고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힘들지만 개그는 또 내가 웃긴 줄 알고 왔더니 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꽁투를 짜니 개그를 짜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돈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무던히도 고생스러웠던 나날들. 그래도 젊은 날의 꿈을 위한 값진 투자라 여기기에 후회는 없다. 며칠 후. 의사로 해갖고 아 의사 선생님 부르면 뭐야 이렇게 와가지고 오케이? 그 앞에 기도 보는 거는 빼고요? 기도 보는 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응. 아 그거 할 때 어차피 그러면은 정장 입고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인지 개그맨 후배들과 아이디어를 짜는 지니 씨. 후배를 만나러 왔다가 갑자기 일이 진행됐다. 그래도 개그인데 빵. 아, 빵이 없다고? 빵도 없고 그냥 쭉. 그러면 저 그러면 저 가서 만 원 줄게 빵 좀 사와. 썰렁한 농담에 야유가 빗발친다. 이런 거 보지 마. 알았어. 보지 마. 알았어. 그래도 마냥 신이 난 지니 씨.
제가 알아서. 잠시만, 어디 아프죠? 배 아프죠? 단초가 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근데 왜 이렇게 배잡고 그래요? 술 많이 먹었구나 어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드디어 활동을 재개하는 순간이다. 그러면 주사 30방하고 해서 풀세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귤 넣어드릴게. 귤하고 배지밀 넣어드릴게. 어? 녹슬지 않은 즉흥 대사 솜씨. 지금 방금 왔는데. 아, 손님. 중요한 일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나 보다. 잠시 후 프로그램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일행들. 웃음 코드를 강화하고 대사를 다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2, 3주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고 보충해야 비로소 TV에서 보는 한 편의 개그 코너가 탄생한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동화되는. 온종일 빵빵거리는 선배를 위해 후배 김지호 씨가 나섰다. 너보다 형인데. 그래, 내가 카드 줄라 그랬는데. 아니, 아, 뭐 진짜 사왔어. 웃자고 한 얘긴데. 너 이번만이다, 네. 진짜. 되게 겁나. 다음부터 사지 마. 매력 없어, 진짜. 그럼 형이 줘. 그럼 돈 모아서 줘. 여기 진짜 맛있어.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얼른 딴소리 하는 선배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가 있어, 지금.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짜내다 함께 야식 먹고 또다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그대로 색깔, 그지?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나 어려워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쉽게 시작될 줄이야. 정신없이 회의하다 보니 많이 늦었다. 그런데 후배들이 가고도 회의실을 지키는 진희 씨. 방금 전과 달리 얼굴이 안 좋다. 2년이라는 시간이면 제가 방송한 게 2년이고 쉰 게 2년이면 거의 뭐 2년이면 거의 복귀 수준인데 다시 재기하나 복귀하나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 안 하니 참 안 하니까 좀 오래 쉬니까 좀 둔해지네요, 사람이. 감도 많이 잃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후배들 앞이라 내색은 못했지만 쉬는 사이 개그의 흐름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다시 주저앉을까 봐 불안해진다. 잠시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선 진희 씨. 호연이 형! 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가게에 들른 것인데 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네, 아니 저 밥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진희 씨가 변기를 닦고 있다. 어디로 가실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방세 내기로. 나 바꿔주라고 했는데 바꿔주면 되지. 아, 진짜 아까워. 다 드세요. 맛있어요. 야, 왜 이렇게 사랑한 거야, 엄마는. 이것만 컸어도 내가 173은 될 텐데. 뭐야, 이거. 아, 오늘까지 안 내면 끊어버린다.